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버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신청하신 카페 디 페어스라는 곡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곡은요, 저도 처음 봐요. 이분이 제게 요청을 하셨을 때는 이 곡을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줄 수 있냐고 물어오셨는데요. 저도 이 곡을 알지 못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 다음 악보를 구했어요. 근데 이 악보가 영국에서 왔어요. 미국에는 없고 지금 영국에서 나온 악보고 오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 걸려서 받은 악보인데요. 열어보니까 재미있는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책의 이름은 After Hour, 그리고 그분이 신청하신 곡은 Café de Paris. 저도 이 곡을 악보를 맨 처음 살짝 봤을 때 심플하고 굉장히 멜로디가 어디에서 들어본 듯한 영화 음악 같기도 하고, 아니면 드라마 중에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BGM으로 나왔었을 듯한 굉장히 귀에 익숙한 곡이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곡을 가지고 제가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연습을 하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연습하는지, 담임 선생님은 악보를 볼 때, 모르는 악보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칠 때에 제가 틀리게 치는 거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는지만 귀 기울여 봐주세요. 자, 한번 악보를 한번 볼게요. 손이 시렵네요. 손을 좀 풀고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4분의 3박자입니다. 그리고 샵이 하나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면은 지는 않아요. 그리고 테크닉도 그닥 많이 요구하는 편도 아니고 굉장히 심플한데요. 어려운 부분이 한 두세 군데 정도 눈에 띄어요. 아까 제가 멈춰섰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손가락 번호를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피아노를 칠 때 손가락 번호를 먼저 체크를 해요. 왜냐면은 어떻게 내가 음악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손가락 번호가 달라집니다. 손가락 번호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꼭 하나만이 답은 아니에요. 손가락 번호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내가 무슨 음을 더 나타내고 싶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더 표현하고 싶느냐에 따라 가지고 손가락 번호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표현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요, 표현하기 쉬운 방법에 손가락 번호를 써요. 근데 이게 때로는 음악이 표현하기 좋은 쪽에 손가락 번호가 치기는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또 치기 쉽게 손가락 번호를 만들면 음악이 조금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음악을 표현하기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쓰는 손가락 번호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는 손가락 번호와 제가 학생들에게 치라고 하는 손가락 번호는 달라요. 왜냐면 학생들한테는 일단 치기 어려우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잘 치고 나서 그 다음에 표현하는 방법이 들어가는 것이지 자꾸 틀리게 되면은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틀리지 않고 칠 수 있는 손가락 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4분의 3박자니까 여기까지만 딱 봐도 굉장히 questionary 하다가 answer 같은, 그러니까 뜨는 소리에 이거는 좀 더 다운되는 소리죠. 밝고 안정되는 소리. 그래서 밝았다, 안정됐다, 밝았다, 안정됐다 하는 코드의 흐름이 밝았다, 안정됐다. 그리고 여기는 이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뛰지 말고 3, 4, 5를 써서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죠. 여기에 작곡자인지 아니면 에디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에서는 1, 2, 1, 3, 4, 5 이렇게 아마 가라고 한 것 같아요. 1, 2, 1까지 있고 3까지는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4, 5겠죠? 근데 이렇게 바꾸다면 보면 아무래도 여기서 프레이징이 깨어져요. 그래서 저는 5를 더 선호하고요. 이래야지 좀 더 둥근 소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가면 손가락 번호 1번이 헤비하기 때문에 두껍잖아요. 그래서 무거워져서 소리가 아무리 잘 치려고 해도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 1, 2, 3, 4, 5로 갈 건데요. 학생들은 저 같으면은 둘 다 어느 것도 편안한 거 쓰라고 할 것 같아요. 일단은 프레이징이 깨지고 안 깨지고를 떠나서 틀리지 않고 치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가보면 이래야지 소리가 좀 더 둥글게 나죠? 여기 지금 슬러가 있으니까, 이 음줄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 1, 2, 1, 3, 5를 쓰면 조금 아무래도 깨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자, 여기에 아래 음을 붙이고 있어야 돼요. 보이시나요? 여기에 다디드 하프 노시예요. 다디드 하프 노시는 3박자죠. 3박자. 3박자가 아니고 3박자. 그래서 하고 1번을 붙인 채로 여기까지는 쳐줘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정도 치다가 여기서는 들어줘야지 그 다음 노트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살짝 들어주는데 어쨌든 이렇게 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있는 상태에서 F, E, D를 치셔야 돼요.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도 똑같이 5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려운 테크닉인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그래서 여기를 나타내려면 누르고 빰, 그 다음에는 4번을 들고 그 다음에 계속 1번 누르고 있어야 되죠. 여기 사실 F도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근데 F를 쳐야 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면 그냥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인데요. 지금 한번 가볼까요? 전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른손 중간음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 선은 조금 더 느낌 있게 치라는 뜻이거든요. 테누토. 그래서 누르듯이. 그래서 이 두 소리가 같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둘 다 thumb 1번 손가락 번호 1번으로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2번으로 가도 돼요. 뭐 이건 어느 손가락 번호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뭘 칠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작되는데요. 여기 핑거링이 문제인 것 같아요. 스타카토가 있고 그 다음에 슬러가 있어요. 투 슬러는 다운 어 모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슬러 다음에 오는 노트는 거의 스타카토는 아니지만 끊어주는 듯한 느낌이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노트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나오려면 손가락 번호가 이어줘야 되니까 여기도 손가락 번호가 5, 3, 4, 5으로 와야지 이어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4, 스타카토, 그 다음에 이렇게 쳐도 되는데 이렇게 치면 소리가 여기서 끊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칠 것 같아요. 4, 5. 그 다음 다시 또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이 디스턴스 때문에. 그래서 1, 5. 여기는 어쩔 수 없이 1, 1, 1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손가락 번호가 인버전일 때는 원래 1, 2, 5를 치니까 이 손도 편안하고 3번도 편안해요. 이거는 뭐 2번을 치든 3번을 치든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여기 손가락 번호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제가 손가락 번호를 알려준다면 그냥 전부 다 1, 5, 1, 5로 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 2. 왜냐면 학생들은 손가락 번호를 자주 바꾸면 멜로디를 이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노트를 들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가 테크닉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손가락 번호를 조금 더 바꿔서 소리를 더 부드럽게 이어주면 좋고요. 아직 내가 테크닉이 그렇게 없고 노트를 잘 치고 싶다 이렇게 된다면 손가락 번호는 바꾸지 않고 치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똑같아요. 여기도 스타카토 슬러 하고 한 노트가 더 있죠. 그러면 여기는 그 다음에 2, 5, 2, 5, 1 여기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노트가 더 있기 때문에요. 이전에는 슬러가 두 개씩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랑 얘가 또 따로 있었는데 여기는 마지막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있었다면 이 부분은 슬러 없이 그냥 액센트니까 하나씩 꼭 찍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손가락 번호를 제가 순식간에 쳐서 뭘 쳤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봐요 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손가락 번호를 알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손가락이 그냥 돌아가는 대로 치는 거니까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그냥 그 자리를 찾아서 가는 것 같아요. 5, 2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친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지만 지금은 전체를 다 엮어주니까 그냥 3은 띄고 저는 이렇게 살짝 밀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어주고 3번은 끝까지 하고 사실 썸도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빨리 떼주고 그 다음을 갈 준비를 미리 해두죠. 그 다음 4번에서
원음감이 너무 멀잖아요. 그렇다고 아마도 뭐 2, 3, 1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 2, 3, 1이라도 이것도 여전히 썸이 너무 헤비하게 떨어질 것 같아서 무거울 것 같으니까 그냥 2, 1, 2가 날 것 같아요. 주면 소리가 훨씬 더 둥글게 납니다. 그래서 손목을 그냥 모양을 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손목을 움직여야지 손목이 움직이는 모양대로 소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가끔은 사람들이 아우 손목을 너무 이렇게 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재주가 없어서 손목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소리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다시 또 돌아오죠. 그 다음에 얘 누르고, 그 다음 여기는 이어주려면 이런 손가락을 써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손가락 보네요. 그냥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된 것 같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쳐보면 손가락 번호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확실히 내 손가락 번호가 될 때까지는 이것도 쳐보고 저것도 쳐보고 편안한 손가락 번호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이제 몇 번 안 쳐봐서 아직 손가락 번호가 익숙하지는 않은데 이제 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냥 훌렁 넘어가기는 하는데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습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했던 손가락으로 그대로 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노트가 익숙해지면 제가 그 다음에 하는 부분들은 어떤 노트를 다른 노트들보다 더 브라이트하게, 밝게, 아니면 더 어둡게, 아니면 더 크게, 아니면 더 작게 칠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음악은 너무 많은 노트들을 치기 때문에 여러 노트를 동시에 다 크게 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음들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음들이 덜 중요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 귀에 편안한 음악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음악이 내 음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는요, 이 Café de Paris 이러면은 먼저 로맨틱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금은 멜랑콜리한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음악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코드가 아무래도 이 멜로디가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A 이 곡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맞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가면 제 느낌에는 그다음 이 부분은 싹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고요. 이 부분은 하나씩 정말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현운악기로 얘기한다면 볼을 하나씩 내리면서 빡빡빡빡빡 힘주면서 치는 듯한 느낌의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full vibrato가 들어간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흐느끼는 듯한. 그 다음에는 다시 시작해서 이게 세 번째 돌아오니까 첫 번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코드로 쳤고 두 번째는 브레이크업 했었고 똑같은 게 지금 다시 세 번째 돌아오는데 세 번째 돌아올 때는 이미 세 번의 반복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평안한 소리를 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평안한 소리라는 건 템포를 조금 더 늦춰주면 되죠.
기본적으로 저는 피아노를 연습할 때 제일 처음 첫 모르는 악보를 받았을 때 일단 쭉 쳐봐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먼저. 그 다음 두 번째는 phrasing이 어떻게 가는지. phrasing이라는 얘기는 뭐 슬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어느 부분이 메인 멜로디인지, 어느 부분이 클라이맥스가 돼야 하는지, 어느 부분이 느리게 치거나 어둡게 쳐야 하는 부분인지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대충 파악이 되면 마지막으로 보이싱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음을 더 밝게 치고 어떤 음을 더 어둡게 칠 건지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연습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연습하는 방법이 다 맞지는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한 예로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연습 방법이 있다면 택해서 쓰시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올려봅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제가 틀린 것만 보지 마세요. 연습이니까요.